자, 일단은 프린트를 좀 정리하고 들어가자고요. 자, 다 풀어보셨죠? 프린트. 자, 2번. 자,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안 풀어보면 하나만 해요. 자, 2번에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5번이네요. 5번. 그죠? 자, 1번은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거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그 다음 2번은 과점주주인데 설립시죠? 설립시는 과세 안 하잖아요.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그 다음 3번도 틀렸죠? 대수선. 대수선은 과세합니다. 알아들었나요? 이 지문은 여러분들 요약집 한번 봐요. 요약집 한번 보자고요. 어디에 나와 있는 지문입니까? 비과세 파트에 나와 있는 지문이죠.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 파트. 취득세 비과세 파트 나와 있죠? 자, 제일 뒤에 봐요. 제일 뒤에 보면 비과세 파트 있잖아요. 자, 141쪽. 제일 뒤에 141쪽 취득세 칸에 나와 있잖아요. 4번. 자, 공동주택을 개수했죠. 중요한 거는 대수선은 제외. 얼마이야? 9억이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수선은 제외예요. 4번처럼 나와야 옳은 지문이라고요. 대수선은 제외라고 나와 있잖아요. 141쪽. 찾았어요? 아, 대수선은 과세한다고요. 시설물을 설치할 때 비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 4번. 임시건축물이 뭐가 됐나요? 고급오락장. 사치성이죠? 무조건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잖아요. 그 다음 5번도 조심해야 돼요. 귀속 또는 기부채납은 뭐만? 부동산만. 부동산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등록면허 쓰러 갑니다. 틀린 거는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 공매는 객관적이죠? 언제나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틀렸잖아요. 자, 그 다음 5번은 맞는 거죠?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됐다. 그럼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하죠? 그럼 변경된 가액은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의 증명. 이게 변경된 가액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틀린 것. 틀린 거 몇 번이에요? 말소 등기네. 말소 등기는 항상 뭐다? 건당 6,000원. 답이 4번이잖아. 이게 설정 등기라고 나오면 맞는 지문이죠. 답이 4번이에요. 안 풀어보면 하나마나. 시간을 계속 줬어요. 그죠? 답 적는 사람은 이번 시험에 불상사가 일어날 확률이 크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 좀 들어야 돼요. 말을.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등록면허세 오른 거 몇 번이에요? 3번이네. 이럴 때는 추징사유죠? 이럴 때는 30일. 나머지는 전부 신고납부 기한은 전까지죠. 1번 틀렸잖아요. 납세지를 물어보네. 부동산 어디로 가? 소재지. 주소지 틀렸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은 60일은 취득세 지문이죠? 신고납부 기간은 등기등록 전까지이다. 3번 추징사유. 이럴 때만 30일이라고요. 자, 5번도 틀렸죠? 중복됐지만 등기등록 전까지이다. 5번도 틀렸죠? 등기소가 틀렸잖아요. 시군구, 금고대리점 또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한다. 등기소는 등기를 신청하는 곳이에요. 등기소 지워야 돼요. 지자체에 신고납부. 답이 몇 번밖에 없나요? 3번. 자, 그 다음 6번에 틀린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2번이네. 6번에 2번이죠? 재평가 전. 옛날 가액 틀려. 재평가 후가 돼야지. 즉 변경된 가액.
아,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으로 가잖아요. 전이 아니라 후 또는 변경된 가액. 3번은 맞는 거예요. 유일하게 뭐다? 공부를 따지는 거는 등록면허세입니다. 신고는 5억 했는데 등기는 10억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럼 10억 갖고 계산한다고요. 등기권리증에는. 자, 그 다음 5번도 조심해야 돼요. 지방세가 체납됐지? 그럼 지자체는 압류 등이 들어가잖아. 자기들에게 하는 거니까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맞죠? 자, 그 다음 7번. 틀린 게 몇 번이에요? 7번의 답은 몇 번? 5번. 아, 저 6번의 답은 몇 번요? 2번. 7번의 답은 5번. 등기등록청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걸로 보잖아. 그러니까 신고불성실가사세를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징수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니한다. 3번은 뭐예요? 설정등기는 땡땡 권자. 4번은 말소등기죠? 권자가 지워졌잖아. 그러니까 말소등기는 설정자 또는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 그래서 설정등기와 말소등기 헷갈리지 말자. 다 됐네요? 과연 여러분들은 몇 개를 맞췄는지 참 궁금하네요.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고. 자, 요약집 들어가죠. 자,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자, 80페이지 소득세. 이 소득은 뭐다? 개인소득이에요. 개인소득시 과세되는 세금. 과세되는 세금을 우리는 소득세라 그래요. 개인소득. 그러나 법인소득은 무슨 세금이에요? 법인세. 법인세는 시험범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개인소득. 그래서 꼭대기 보면 개인소득은 8가지로 구분하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일명 2배, 4근, 연기, 퇴양. 이렇게 개인소득은 8가지로 구분한다고요. 표 봤어요? 8가지로. 그래서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으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종합소득세.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근로소득도 있고 갑돌이가 임대소득도 있죠? 따로따로 가지 않고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 낸다고요? 종합소득세. 이렇게. 자, 그러나 뭐다? 7번, 8번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죠? 따로 어떻게 한다? 별도로 구분해서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 합산 안 하네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따로 내고 양도소득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따로 낸다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여기 보자고요. 분류과세는 종합소득세와 합산 않죠? 이 종합소득세는 몇 년 단위로 과세합니까? 원칙이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과세하잖아. 그럼 이 퇴직금과 양도소득세는 대체적으로 1년이 넘는 소득이 쌓인 거잖아요. 20년 만에 퇴직금을 받았다. 퇴직소득세 따로 내는 거야. 이거를 분류과세. 그럼 20년 소득이 쌓였잖아. 그럼 1로 가면 20년 분할해야 되잖아. 그럼 세금 뗏기지? 한 방에 과세합니다. 7년 만에 땅 팔았다. 그럼 위로 올라가면 7년 나눠야지? 세금 뜯기니까 양도세 따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그래서 시험 나온 거는 요거밖에 안 나와요.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한다. 자, 미니 강의 한번 읽어봐요. 미니 강의 시작.
이거는 분리과세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1번, 2번이에요. 이자를 받잖아요, 은행에서. 그럼 원금에 이자를 빼고 통장에 입금시켜주죠?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죠? 그래서 1번, 2번 이런 거를 소득이 있는 장소에서 뭐 한다 그래요?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함으로써 신고가 끝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분리과세. 은행 예금해 봤어요? 이자 띄고 주잖아. 그럼 이자를 띈다. 합산하지 않고 법용어로 뭐다? 분리과세. 그럼 양도세는 뭐라 그래요? 법용어가 분류과세. 헷갈리면 안 돼요. 한 글자에 따라 달라져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넘어가자고요. 넘어가요. 자, 여기 보자고요. 종합소득세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뭐가 있나요? 사업소득이잖아. 업. 그럼 사업소득은 몇 가지로 구분하나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앞에 봐요. 거기 사업소득 다시 한번 앞에. 하나는 부동산 임대업. 하나는 부동산 매매업. 다 업자잖아. 하나는 주택 신축 판매업.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공통점은 업자잖아. 사업자. 업.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종합소득세. 구체적으로 이거는 뭐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 이에는 오로지 주택을 신축해서 팔아먹는 거. 즉 두 가지의 공통사항은 뭐다? 판매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이에는 파는 게 아니라 임대, 대여하는 거야.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는 거라고. 상가를 팔면 어디로 가? 매매업. 땅을 팔면 어디로 가? 매매업.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어디로 가? 주택 신축 판매업. 두 가지의 공통점은 팔아먹는 거예요. 주택을 구입해서 팔면 어디로 가? 구입해서 팔면 매매업.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판매업. 그래서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해? 건설업. 주택을 건설해서 팔잖아. 나머지는 전부 사고 팔 때는 어디로 간다? 매매업. 그리고 임대는 팔아먹는 게 아니죠? 대여해서 전월세를 받는 거야. 일정액을 받는 거야. 야, 대여. 알아들었어요? 그럼 시험은 뭐 위주로 나와? 임대요. 나머지는 출제 제외. 제외되는 게 아니라 지문만 알면 돼. 임대업만 시험에 나온다고요. 말귀는 알아들었죠? 말귀를 잘 알아들. 근데 자, 일단은 넘어가요. 자, 82쪽 나왔네. 6번 부동산 임대요. 무슨 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6번 제일 아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6번 아래, 6번 아래, 금방 아래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1번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해당할 때는 임대업이라고 말씀하셔야 돼. 그럼 1번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1번이에요. 1번 별 하나 붙이고.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그래서 부동산을 대여했지. 전월세를 받는 게 임대업이죠? 다만 부동산상 권리 중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사업소득이 아니에요. 기타소득입니다. 전월세로 안 본다고요?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옆에 저거 전월세로 보는 거는 뭐가 있다? 전세권. 임차권이 사업소득이에요. 두 가지가 이해가 사업소득입니다. 전월세. 그러나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전월세로 안 봐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아닌 여덟 가지 중에 무슨 소득으로 본다? 기타소득. 그러나 종합소득세를 내는 건 똑같다고요. 부동산상 권리는 뭐와 뭐를 얘기한다? 전세권, 임차권이 사업소득이에요. 지역권, 지상권은 조심하자. 자, 그 다음 2번.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패키지로 대여.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임대업에 들어간다 이거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광업권자, 조광권자, 더는 덕대 등이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했다. 그럼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업이에요. 일정액을 받지 않고 뭐를 받았어요? 밑줄 그어 분철료. 이거는 철을 나누잖아, 광물을. 그럼 이거는 뭐다?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아니에요. 분철료는 아니라고요. 아, 광업권자, 조광권자가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아야 임대업이에요. 일정액 대신에 뭐를 받는 거야? 분철료. 철을 나누잖아. 이거는 임대가 아니라 동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에게 타인의 담보물에 사용 밑줄 그어. 그럼 대가를 받았지? 대가를 받았을 때는 법에서는 뭘로 본다? 임대로 본다. 사용 대가를 받은 것. 이것도 임대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칠판 볼까요? 갑돌이가. 갑돌이에 이렇게 부동산이 있어. 알아들었죠? 근데 을돌이가 친구야 찾아와.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니까 이거를 담보로 좀 제공해 달라고. 알아들었어요? 갑돌이 부동산이죠? 친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담보로 좀 제공해 달라고. 예스 떨어지죠? 네? 그럼 10억 받잖아 대출을. 그럼 10억 중에 얼마를 줘? 1억을 줘. 그럼 이게 임대업에 들어간다고요. 아, 10억 대출 받았잖아. 담보물을 친구 담보물이잖아. 그럼 고마우니까 1억 주지? 그럼 법은 이 부동산을 대의한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을돌이는 얼마 챙겼어? 9억. 그 며칠 있다 행방불명. 조심해야 돼. 그래서 부부간에도 공동등기가 좋은 거예요. 그죠? 담보 제공 못하게끔. 자, 그 다음 5번. 광고용으로 광고용인의 토지, 가옥 등의 옥상, 측면에 밑줄 그어. 측면을 뭐다? 사용하고 받은 대가도 임대업에 들어간다 이거지. 결국 부동산을 대여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고요. 옥상이 있어. 옥상. 부동산이야. 근데 대기업에서 옥상을 좀 빌려달래. 고속도로 옆에야. 그다 입간판을 크게 이렇게 달아. 밤에 번쩍번쩍 광고가 나오잖아. 그럼 일정액을 받으면 법에서는 임대업이라고요. 옛날에 어떤 광고를 해? 쌍방울표 메리아스. 번쩍번쩍. 그 다음 독립문표 메리아스. 찍찍찍찍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은 없어. 이거를 알면은 구세대야.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쌍방울을 많이 입어. 여자들은 주로 독립문을 많이 입어. 아, 그런 시절 독립문도 있어. 문이 하나잖아. 됐고. 아,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대가를 받으면 임대업으로 본다고요. 법규정은. 근데 실무는 세금 안 내요. 알아들었나요? 그냥 법 규정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 자, 6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처음은 판매 목적이잖아. 안 팔리잖아. 안 팔리니까 잠시 뭐 한 거야? 일시적으로 대여. 그러니까 임대업이지.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뭐다? 부동산이니까 뭐다? 임대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임대업으로서 사업소득이죠. 자, 그 다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비과세. 비과세하는 소득도 있다 이거지. 그다음 1번 논밭. 자, 논밭은 농민 지원 차원에서 비과세합니다. 논밭을 어떤 용도로서? 밑줄 그어 작물 생산. 작물 생산을 해야 비과세예요. 논밭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과세입니다. 작물 생산할 때만. 그래서 1번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이거는. 나올 일이 없지. 법 규정이 있다는 거야. 시험은 2번 나와. 일정한 주택의 임대소득 별 3개 붙여. 별 3개 붙이라고요. 주택, 주택. 상가가 아니요. 주택.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자,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상가를 임대하지. 알아들었나요? 상가. 그럼 항상 기준은 뭐다? 등기부상. 소유 기준이에요. 하나. 두 개. 임대 기준이 아니라 주택수는 소유 기준. 세 개. 등기부상. 그럼 쭉쭉쭉쭉 되겠지. 상가는 무조건 뭐다? 무조건 과세하는 거야. 상가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내야 된다고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상가라고 안 나와요. 일반 영업용 건물, 사업용 건물 이렇게 나와. 그게 상가요. 일반 영업용 건물, 사업용 건물 이거를 상가라 그래요. 줄여서. 상가를 임대할 때는 비과세가 없다. 무조건 과세. 맑게 알아들었죠? 오늘따라 세법을 참 잘하네. 자, 그다음 시험은 뭐야 이제? 주택이야. 주택 주거용. 그럼 주거용도 두 가지가 있어. 월세냐, 전세냐. 그럼 전세면 보증금 받죠? 이렇게 달라져. 그럼 월세는 하나까지는 비과세야. 왜? 월세 놓는 사람도 있어야 서민들이 월세 얻을 거 아니에요. 하나까지는 비과세야. 그러나 두 개부터는 과세, 과세. 이렇게.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전세 놓지? 보증금 받잖아. 비과세, 비과세. 세채부터 전세는 뭐다? 과세가 들어간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1단계야. 월세는 하나까지만 비과세예요. 두채부터는 과세. 전세는 몇채부터 과세한다? 세채 소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엔드 보증금이 있겠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상이 아니라 초과할 때만 과세가 들어간다고요. 일명 전세보증금은 3.3초과요. 그럼 우리는 전세보증금을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보증금 받으면 은행에 예금하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예금하면 이자 받죠. 이자 부분 이거를 뭘로 한다? 간주 임대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은 임대료로 간주한다. 전세보증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금 받으면 대부분 은행에 예금하잖아. 그러나 요즘은 장롱 속에 놓아있지? 장롱 속에 보관하잖아. 5만원짜리 부자들은. 그래서 상류층들은 5만원짜리가 1억 이상 있어요. 벽장 뒤에 또는 나무 밑에. 아 진짜요. 우리 사회 선배가 부평에 교회가 5개야. 목사야. 수백억 부자야. 아줌마들이 막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와.
좋은 일도 많이 하더라고. 술도 많이 먹고. 우리 선배가 그 뭐야 사회에 있을 때 학원 강사였어요. 날렸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됐어. 5년 만에 나타났어. 나 진짜 전철에서 만났어. 오늘 얘기하는 건 다 진실이야.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이게 기본 원리라고요. 알아들었죠?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가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는 비과세하죠.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근데 하나더라도 뭐다?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렇게. 과세하는 경우가 있죠? 어떨 때?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주거 생활 안정하고는 관련이 없잖아. 고가주택은 무조건 과세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외 소재. 국외 거는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하는 거야.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국내 걸 얘기한다고요. 그럼 고가주택은 얼마 넘어가는 거야? 9억 초과인데. 잘 들어요. 이거는 실거래가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기준 시가로 따진다는 거야. 왜? 임대니까 팔아야 실거래가액이 있지? 이거는 안 판 거잖아. 그러니까 실거래가액이 없지.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뭘로만 따진다? 기준시가로 따지는 거예요. 팔아야 실거래가액이라고요. 그래서 임대업에서는 9억 초과돼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따진다는 것. 그러나 국외 거는 가격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 거는 무조건 뭐다? 과세.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 가면 국외자가 등장하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 잘 들어요. 여기 봐요. 그럼 월세는? 월세는 두 개 소유부터 과세가 들어가잖아. 두 개 소유부터 과세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임대업자들이 반발하잖아. 세금 안 내다가 과세하니까. 그래서 올해 두 개부터는 과세해야 돼. 잘 들어요. 과세해야 돼. 총수입 금액이 얼마 이하? 2,000만 원 이하는 내년 말까지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지. 이게 신설된 법이에요. 두채 가진 자가 반발하니까 안 내던 거를 내게 됐잖아. 그 대신 총수입 금액이 월세 받은 금액이 얼마 이하?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를 안 합니다. 무한대가 아니라 내년까지만. 그러나 내후년부터는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이거. 그럼 한 달에 얼마 월세를 받는 거야? 약 167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167만 원 정도는 세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라고요. 두 번째 괄호 기준시가 얼마? 9억 초과. 밑줄 긋고 괄호. 그리고 국외 거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그 다음 세 번째 줄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밑줄 긋고 총수입 금액이 얼마?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는 어떻게 한다? 2016년까지 생긴 거는 비과세한다. 그 지문입니다. 그러나 괄호는 과세한다는 지문이에요. 아, 제외니까 과세한다고요. 이거 두 개. 과세한다고 두 개. 그러나 요거는 비과세한다는 지문이라고요. 무한대가 아니라 2016년까지 소득만. 그러나 2017년부터는 과세로 전환되죠? 이해됐어요? 정리 잘해요. 자, 여기 봐. 월세는 원칙 하나까지는 비과세. 하나더라도 이런 내가 되면 과세. 두 개부터는 과세하되
총 수입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됐죠? 자, 미니 강의. 자, 미니 강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9억 초과는 뭐를 뜻한다? 기준시가. 그럼 기준시가는 어느 시점에서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야. 12월 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 사업 개시일 현재 그러면 틀려. 항상 12월 말 기준이야. 그러나 기준시가가 누락될 수도 있지. 기준시가가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누락돼서 그럴 때는 팔았다면 뭐다? 양도일 현재를 갖기도 따진다. 원칙은 어떻게 따진다? 종료일. 아, 종료일에 기준시가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임대하다가 팔 수도 있지. 그런 애들은 양도일 현재. 중요한 거는 뭐다? 사업 개시일 현재 그러면 틀린다고요. 두 번째는 실지 거래가에 가면 틀린다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라고요. 상가는 무조건 과세예요. 근데 집이 두 개야. 등기부 등본상 집이 두 개라고.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월세 받으면 과세한다 안 한다?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월세 받으면 두 채니까 과세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원래 법은 과세하게 돼 있어. 그러나 세무서는 뭐다? 지금까지 과세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과세한다니까 두 채 이상 가진 자들이 난리가 났잖아. 그죠? 안 내다가 왜 내느냐. 막 조세 저항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번 법을 뜯어고친 거야. 말. 2천만 원 이하는 내지 말아라. 이렇게. 임대 기준이 아니라 소유 기준이에요. 그럼 두 채지. 세금만 내려면 전세 놓으면 되지. 전세는 세 채부터 가니까. 그럼 전세 놓으면 뭐다? 세금이 없지. 그러나 전세 놔 안 놔? 안 놓잖아. 월세 받잖아. 자, 그다음 오른쪽. 주택수. 주택수는 소유 기준이에요. 등기부상. 임대 기준이 아니라. 그럼 여기 봐. 집이 두 채지. 집이 두 채지. 한 채는 전세 놓고 한 채는 월세 놓고 과세한다 안 한다? 나는 서울역 가서 박스 깔아놓고 자고 더우니까. 하나는 월세 놓고 하나는 전세 놓고 과세한다 안 한다? 전세는 과세 안 하더라도 월세는 과세하지. 아, 소유니까 꼭 두 채를 월세 놔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임대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소유 개념이에요. 하나는 월세 놓고 하나는 전세 놓으면 전세는 비과세. 세 채부터니까. 알아들었나요? 세 채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월세는 과세하는 거예요. 자, 주택수 나와 있네요. 거기 나와 있죠? 다가구 주택이에요. 원칙은 몇 개다? 하나. 하나야. 그러나 용도 변경해서 구분 등기하지? 구분 등기할 때는 각각 하나입니다. 임대업 기준이에요. 원칙이 몇 해? 하나.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각각 하나로 봐.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럼 법 되게 웃기잖아. 여기 봐. 다가구를 하나 임대했어. 다가구를 하나 임대했다고. 그럼 다가구가 딱 원투룸이 15개야. 그럼 9억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뭐다? 비과세야.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다가구를 하나로 보잖아. 세법은. 그럼 원투룸이 15개야. 그래서 다 월세 받잖아. 그럼 9억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뭐다? 비과세란 대목이요. 이 법도 되게 웃겨. 다가구를 하나니까. 근데 다가구가 하나 있고 내 새 아파트가 하나가 있어. 바로 과세로 전환돼요. 그럼 다가구는 원투룸이 19개 이해하지? 그럼 그거는 비과세야. 근데 새 아파트를 팔아야 돼. 알아들었나요?
사과하고 하나만 있으면 비과세야. 그래서 그 분당 사는 아줌마야. 다가구를 임대해. 월 수입이 월 임대료가 50만원씩 15개니까 15개 곱하기 50만원이면 얼마 들어와? 750 들어와. 알아들었나요? 750 들어와. 비과세야. 그럼 연소득이 얼마가 돼? 1억 가까이 되죠? 그럼 현실은 비과세야. 단 다가구가 기준 시가로 얼마? 9억 초과해서 고가주택이 되면 과세로 전환돼. 그러니까 대부분 다 다가구 살 때 어떻게 해? 기준시가 9억 이하짜리를 사는 거야. 그럼 시세는 얼마짜리야? 다가구가 15억 전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으면 유리하다 이거죠. 공유소유주택, 공동소유주택이지? 1번, 2번, 3번 세 가지에 따라 지문이 다 달라져. 1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공동소유야. 공동소유야. 갑돌이와 을돌이가 공동소유는 원칙이 뭐다? 지분이 가장 큰 자. 각각 하다 보면 안 된다고요. 갑돌이와 을돌이가 공동소유 60%, 얘는 40%. 누구 집으로 봐? 을 소유 집. 이렇게 시험은 지분 표시가 나와. 공동소유. 각각 하나가 아니라 누구 집으로 본다? 을 소유주택. 지분이 큰 자. 알아들었슈? 자, 이렇게 되지만 지분이 똑같을 수도 있잖아. 50. 50. 이럴 때가 뭐다? 각각 하나.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뭐다? 그때가 각각 하나야. 5대5로 하면 각각 하나야. 이럴 때가. 그럼 각각 하나로 보면 불리하잖아. 불리하지. 아, 각각 하나로 보면 주택수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한다? 합의. 합의해서 을걸로 신고가 들어가. 그럼 누구 주택으로 봐? 을주택으로. 세 번째. 합의하면 하나로 봐. 자, 3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합의했죠? 을 걸로 합의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을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다? 세 번째. 전세 얻었잖아. 전세받은 주택 또는 임차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잖아. 자, 칠판 보자고요. 갑돌이가 집이 하나야. 하나. 하나 있죠? 근데 이거를 하나를 얻었어. 임차 또는 전세 얻었잖아. 전세 얻었죠? 그럼 자기가 살면 두 채야. 주택수가 들어가서 살면은 집이 두 개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전대하거나 전전세하죠? 아니다. 자, 수정. 자기가 들어가서 살지. 살잖아. 그러면 몇 개로 봐? 하나로 봐. 자기가 살지 않고 전전세하죠? 그럴 때는 몇 개로 봐? 두 개로 본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합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살고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는 주택수가 줄어든다, 늘어난다.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안 살고 전전세하잖아. 세금 내라 이거지.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본인과 배우자. 줄여서 뭐야? 부부. 본인과 배우자는 부부잖아. 그럼 부부는 주택수 계산할 때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합산. 합산하는 거야 부부는. 그래야 세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자도 하나, 남자도 하나. 그럼 주택수는 몇 개야? 두 개. 그래서 과세로 전환된다고요. 그래서 주택수
네 가지 사례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양 걸어서 한번 마지막. 임대보증금, 전세자나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자, 칠판 봐요. 전세보증금을 이자 부분은 뭐라 그래요? 임대료로 간주한다. 그 뜻이에요. 이자 부분은 임대료로 간주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칠판 봐요. 이 전세보증금은 원칙이 몇 채 이상? 세 채 이상 소유죠? 엔드 보증금 업계가 얼마 초과? 3억 초과가 될 때만 과세한다고요. 일명 뭐다? 33초과야. 그럼 박스 1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보자고요. 세 채야. 여기 봐요. 집이 하나, 둘, 세 채. 잘 들어요. 보증금을 받잖아. 2억 원을 받았어. 2억 원을 받은 경우, 보증금을 4억 원을 받은 경우. 세 채잖아, 세 채. 알아들었죠? 그럼 2억 원을 받은 경우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억이 안 되죠? 4억 원을 받은 경우는 과세한다. 이런 경우는 사례를 물어보는 거죠. 기준점은 3억 초과야, 초과. 그럼 2억 원은 초과에 안 들어가니까 과세 안 해요. 주택수는 맞는데 4억 원 받으면 3억 초과에 들어가지. 그래서 4억에서 3억 빼고 1억 원은 총수입금액이 된다고요. 자, 그다음 2번. 자, 2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봐요. 시작. 항상 내년 말까지 보세요. 원칙은 뭐야? 33초과. 33초과죠? 자, 칠판 봐요. 그러나 3주택 계산할 때 제외되는 주택도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전용면적 8호 이하 엔드 기준시가 얼마 이하? 3억 이하가 있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8호 이하면서 엔드 얼마 이하? 3억 이하. 그럼 여기 보자고요. 이게 40평, 이게 40평, 이게 24평. 알아들었죠? 이거는 5억짜리, 이거는 5억짜리, 이거는 2억짜리야. 그럼 등기부상은 세채죠? 세채잖아. 그럼 24평은 8호 이하지? 그야 주택수에서 제외해. 알아? 그러나 이게 40평, 40평은 8호 초과지? 가격이 3억 이상이라면 포함. 그럼 이해는 몇 채가 되는 거야? 두 채가 돼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 채는 뺀다고요. 24평은 8호 이하니까. 그럼 주택수는 몇 개야? 두 개. 세 채 이상만 과세하잖아. 그러니까 비과세가 되지. 10채 갖고 있어도 똑같아. 24평짜리 쭉 갖고 있으면 전세 하나도 과세 안 해요. 자, 여기 보자요. 그래서 원칙이 뭐라고? 33초과. 잘 봐요. 333 8호 이하야. 숫자 배열이 6억이 들어가. 주택수에서 제외한대. 여기 봐. 집이 세 채지? 네 채야. 그럼 이거 60제곱미터. 이렇게 해야 되겠구만. 이거 뭐야. 105제곱미터. 105제곱미터.
이거 60제곱미터 다 전세 났어. 그럼 주택수는 등기부상 몇 개야? 4개. 등기부상 4개잖아. 등기부상. 그럼 이거 빼. 이거 빼. 그럼 몇 채? 두 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주 잘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 이제 나머지는 시험 저 나올 일이 없어요. 그냥 법조문이니까 이제 문제 풀 때 한번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임대업 배웠어요. 그죠? 임대업 배웠잖아. 기본을 배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자고요. 여기 봐요. 이제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요일날 세법 특강합니다. 알아들었죠? 세법 특강한다고요. 10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6시가 넘어가면 짜증내요. 수강생들이 많이 한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시와 세법은 타원에 비해서 수업량이 짧습니다. 알아들었나요? 반드시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 아웃라인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 내용은 뭐다? 옆으로 가는 걸 안 하고 일단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개정된 세법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개정된 거 알아들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취득세, 등록세 비교, 재산세, 종부세 비교, 그리고 양도소득세, 임대업 비교. 이렇게 비교한다고요. 둘둘둘 짝을.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틀리기 쉬운 지문을 정리한다고요. 틀리기 쉬운 지문. 좌우지간 이번 일요일날 세법 특강인 건 알고 있죠? 내가 지금 수십 번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들으란 뜻 아니에요. 그죠? 좌우지간 일요일날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